TVP 청춘시대의 박은빈, 비글송 다크지원, 충격이고. 박은빈이 비글송에서 다크지원으로 변신했다.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에서 전방위로 활약 중인 박은빈이 이번엔 다크지원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온갖 흥을 뿜어내며 청춘시대의 웃음을 책임진 송지원의 어두운 표정이 포착돼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 궁금증과 각종 질의가 난무하고 있다. 공개된 스틸컷 속 박은빈은 충격받은 듯 굳어있다. 2030 여성들의 취향을 강타한 아방가르드 속룩을 입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활기와 웃음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송지원의 충혈된 눈과 금방이라도 눈물이 똑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은 보는 이들의 얼굴까지 근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JTBC 금토드라마 청춘시대의 지난 10화 방송 말미에서는 진명의 목에 칼을 겨누고 들어오는 괴한을 현실감 없는 눈으로 목격하는 지원의 모습이 그려져 충격을 주었다. 오늘 방송될 11화에서는 벨의 포크에 들이닥친 의문의 남자가 조앤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며 조앤을 찾으러 온 이유에 대해 하우스메이트들을 추궁하고 그로 인해 하우스메이트들은 분홍색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을 알게 되고 만다. 분홍색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은 누구인지, 지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